벌써 점심이란다, 렉스. 깜짝이야. 이거 제가 지금 배달해야 할 밥으로 특제 런치 피자인가요? 아들, 저번처럼 딴 길로 세면 안 된다. 에이, 아빠, 제가 언제 그랬다고. 피자로 세계 정보. 피자로 세계 정보. 다녀오겠습니다. 피자로 세계 정보. 여보세요? 렉스, 어디야? 난 피자로 세계 정복 중. 왜? 또 약속 또 까먹었냐? 우리 박물관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좋은 일이 두발. 렉스, 얼른 와. 저는 너무 재미없어. 빨리 안 오면 너 빼고 티라노사우루스 똥 화석 찾으러 간다. 뭐? 우와, 티라노 똥? 좀만 기다려. 렉스, 똥! 우와. 뭐지? 여긴 어디야? 갑자기. 저기요! 여기 사람 있는데요! 여기라고! 공룡 모양. 전사 드라노, 번개 전사 샤벨, 땅의 전사 스티브, 공룡 전사 다이노크로, 다이노 주노의 마스터시여, 우리에게 명령을. 다이노 주노 이거? 네, 그렇습니다. 다이노 마스터 렉스. 아, 이거 그거지, 그거. 내가 운명의 마스터니까 같이 지구를 지키자, 뭐 그런 거지. 네, 지금 지구가 위험해요. 악당 다크노가 지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고향 다이노 행성은 다크노에게 넘어갔습니다. 마스터,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 다이노 행성을 되찾기 위해, 전 우주의 평화를 위해 우리에게 명령을. 찾았다. 뭐지? 어? 다이노 준호가 왜 이래? 준호의 경고미? 설마? 저게 뭐야? 저건 다크노가 보낸 메카 다이노입니다. 에? 다크 에너지에 물들어 적이 됐지만 원래 우리들의 동료들이에요. 이게 뭐야? 저희와 달리는 동안 마스터를 지켜줄 세이프 쉴드입니다. 우와, 멋진데? 좋았어. 다이노 코 출동! 마스터 렉스가 간다! 우후! 으아! 아싸! 물리쳐다 날아다니는 공룡을! 유후!
렉스, 난 다이노 마스터 바리온이다. 바리온? 네가 차고 있는 다이노 튜너의 전 주인이지. 다이노 튜너를 통해서 코어들과 힘을 합칠 수 있단다. 몰라요! 전 다이노 마스터 안 할래요! 몰라요! 몰라! 걱정 말거라. 내가 도와줄게. 렉스, 지금은 나에게 맡기구나. 티라노, 샤벨, 스테고, 합체다! 예스, 마스터! 5단 합체! 유딩 스타트! 울트라 다이노 퓨전! 체인지다. 준비해. 네, 마스터. 코어 체인지? 다이노 코어의 힘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다. 렉스, 잘 봐두거라. 코어 체인지. 샤벨 이그니션. 코어 체인지 샤벨. 샤벨의 속도로 파워를 높인다. 소닉 댄스. 우와, 샤벨 짱. 코어 체인지! 스테고! 스테고의 방패로 대받아친다! 미스릴 베리어! 스테고 끝장없네! 코어 체인지! 티라노! 이제 메카 다이노의 다크 에너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렉스, 마지막 필살기다! 블레이즈 크래쉬 이그니션! 앗! 어둠을 불태우는 정의의 불꽃! 블레이즈 크래쉬! 메카 다이노의 다크 에너지가 정화되면 다이노 디스크가 된단다. 이 디스크들로 더 강한 필살기들을 사용할 수 있지. 앞으로 어둠에 물든 메카 다이노 동료들을 구해주길 바란다. 렉스, 내가 널 선택한 이유는? 아하, 됐고! 나 다이노 마스터 한다고요! 완전 멋있잖아! 아, 저 에밀리! 봤어? 나 완전 멋있지? 내가 렉스를 선택한 이유가 저 순수함 때문. 때론 순수함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 하지만 내가 믿는 너희가 있지 않나. 렉스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지켜다. 바리온님! 바리온 아저씨는? 바리온님은 이제 안 계십니다. 이제 렉스님. 오케이! 날 믿고 지구를 맡기셨군! 다크로! 내가 물리쳐주마! 이렇게 지구를 지키느라 발달이 좀 늦었는데요. 렉스! 훌륭하구나! 지구를 지키며 함께 배달할 친구들까지 데려오다니! 아빤 감동했다! 좋아! 이참에 가게 이름도 다이노 피자로 바꾸자! 어떠니 얘들아? 좋아요! 아빠! 얘네가 도와주면 피자로 세계정복도 문제없어요! 피자로 세계정복! 피자로 세계정복이라니! 잘 모르지만 마스터님이 기뻐하시니까 다들 웃어! 다이노 마스터 렉스 스윗도!
다이노 마스터 가소롭구나. 안녕. 안녕. 난 존. 새로운 다이노마스터 렉스의 베스트 프렌드지. 앞으로 내가 여기서 여러 가지 비밀을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기대해. 공룡전사 다이노 코어. 우선 다이노 코어니까 코어들부터 설명할게. 코어들은 공룡과 자동차가 합체된 다이노 행성의 전사들이야. 다이노 행성은 우주 먼 곳에 있는 기계화된 로봇 공룡들의 별이지. 불의 전사 티라노. 티라노는 가장 유명하고도 강력한 공룡인 티라노사우루스야. 불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막 불을 뱉는다. 번개전사 샤벨. 샤벨은 선사시대의 가장 무서운 포유류인 샤벨 타이거야. 번개 특성이어서 입에서 전기를 발사하고 엄청 빨라. 땅의 전사 스테고. 스테고는 쥐라기 시대 가장 유명한 초식 공룡 스테고사우루스야. 땅의 특성이라 단단한 방패를 만들 수 있고 그래비티 홀드라는 중력장을 만들어 상대를 묶어놓기도 해. 울트라 디버스터. 이 셋이 합체해서 울트라 디버스터가 되지. 합체 시에는 안킬로와 브라키오도 등장해서 함께해. 안킬로는 안킬로사우루스고 브라키오는 브라키오사우루스야. 간단하지? 모두 울트라 디버스터가 될 때 함께하는 든든한 친구들이라고. 그럼 이제 튜너 이야기를 할까? 튜닝 이그니션! 다이노 코어들과 로봇으로 합체해 싸우려면 튜너가 필수야. 이 코어들 디스크로 합체와 체인지를 할 수 있어. 왜 체인지를 하냐면 코어들 각자의 특성이 있잖아. 가슴에 합체된 코어의 특성에 디스크를 표전해서 더욱 강력한 필살기를 쓸 수 있다고. 티라노 체인지, 티라노 이그니션, 여기에 블레이즈 크래쉬 이그니션. 정의의 불꽃 블레이즈 크래쉬. 어둠을 불태우는 정의의 불꽃 블레이즈 크래쉬. 으하! 이렇게 메카 다이노를 정화할 수 있어. 아, 존 어서와. 응? 피자 먹어. 렉스 금방 갈게.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부터는 메카 다이노에 대해서 알려줄게. 그럼 안녕. 2단 합체 디버스터. 튜닝 다이노 퓨전. 디스크가 착 브라큐 챙 암킬 쿵 헬멧이 챙강 합체 완료. 디버스터! 다리오님 말씀을 알 것 같아. 새로운 다이너마스터의 저 순수함이 다크노와 대적할 수 있는 힘이야. 하나! 파키다! 자, 덤벼라! 방식이 공격! 아! 거미! 아! 어떻게 좀 해봐! 네, 마스터! 파이어 블레스! 바보가 지구를 지켰다고? 겨우 저 피자 배달 자동차를 타고? 피자 배달 자동차? 빌! 피자 배달 자동차라니! 얘네는 피자 배달 다이노 코어야. 다이노 코어? 이름만 멋있으면 다냐? 다냐? 당연하지! 얘네들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고! 다이노 코어들은... 저 멀리 다이노 행성에서 우주선을 퓨우우 타고 온! 우주공룡 자동차 로봇 정의의 천사지! 다이노 행성 우주선? 야 말도 안 돼! 우주선? 야 테드 가자! 가자! 렉스는 바보가 아니라 평생이로만?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만들어봐라 렉스! 으아! 깜짝이야! 보러 가자 우주선! 우주선이라니 존은 유치하게. 그래! 보러 가자 우주선!
얼굴 보고 싶어, 렉스랑. 에이, 감히 공룡전사 샤벨에게 피자 배달 자동차라니. 샤벨, 그냥 무서 넘겨. 우린 우주를 지키는 다이노 전사라고. 그런 우리가 피자 배달 자동차? 요즘 우리가 피자 배달을 하고 있긴 하지. 어이없군. 너희들은 새로운 다이노 마스터랑 피자 배달이나 잘하라고.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스테고, 네 잘못이 아니다. 샤벨은 바리오님을 무척 따랐었지. 하지만 이제 우리들은 새로운 마스터인 렉스님을 믿고 지켜야 한다. 난 렉스님과 함께 있을 테니 샤벨을 데리고 와줘. 응, 알았어. 정말이지? 너무 별론데. 이쪽으로 와봐. 보여줄 게 있어. 같이 가랬어. 아리온의 우주선 저기 있을 것. 지분 침략의 첫 단추. 우주선과 함께 부수를 주마. 봐봐, 멋지지? 이건 뭐지? 에이, 고장났나 봐. 응? 이건 뭐야? 모르겠는데? 그건 다이노북입니다. 다이노 행성의 메카 다이노에 대한 정보와 디스크의 기능이 담겨 있습니다. 다이노북? 응? 디지털로 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떼내도 돼? 걱정 마십시오. 다이노북은 휴대할 수도 있습니다. 책하면 존이지! 전 당신을 다이노북 마스터로 임명합니다. 정말? 고마워, 렉스. 렉스, 나는 뭐지? 아, 또다. 다이노 튜너가 울고 있어. 샤벨, 다들 우주선에 갔대. 우리도 가자. 내가 피자 배달 자동차라니. 샤벨! 이 기운은? 메카 다이노야! 다이노코어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 다이노 마스터 렉스가 상대해주지! 울트라 딥 버스터로 합치다! 마스터? 지금 샤벨과 스테고가 없습니다. 아, 맞다! 아, 그럼... 마스터, 2단 합체로 싸울 수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저는 2단 합치다! 지어버려 살이 차게 지어버려.
메트로도는 반사반사 지미로미로 공격을 흡수해서 반사할 수 있다고 나... 나 뭐야? 그럼 어떻게... 번개 전사 샤벨 등장! 좋았어! 이제 오다 갑시다! 튜닝 스타트! 뭐야 이거! 다이노 추락가 멈췄어! 이거 왜 이러지? 샤벨과 스태고의 코어 게이지가 너무 낮아! 합체할 수 없어! 그건 또 뭐야! 어쩌지! 팀에 들어더니 우주선을 노리고 있어! 역시 렉스는 다이노 마스터로서 부족한 거야! 아니야 샤벨! 이건 우리 때문이야! 우리가 새로운 다이노 마스터를 완전히 믿지 못하면 울트라 디버스터가 될 수 없어. 그렇다면 맨몸 공격이다! 디메트로도는 반사반사 지느러미로 빛 속에 몸을 숨길 수 있어! 계속 가자! 라이팅 팀! 어? 전 이거... 어? 이건... 샤벨! 메트로돈이 숨지 못하게 잡아! 데미트리 폴! 엑스, 지금이다! 디스크야! 디스크로 공격해! 디스크! 모두가 만들어준 찬스! 놓치지 않는다! 바키케팔로사우루스 이그니션. 가자! 눈빛 뚫는 정의의 박치기! 바키! 그리! 마스터님이 우리를 단순히 피자 배달용 자동차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겠지? 자, 그럼 피자 배달 시작해야지. 나 저럴 줄 알았다고. 5단 합체는 어떻게 할 거야? 맞다! 어떡해, 어쩌지? 나 망했다! 망했어.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또 있어. 또 문제라니 뭐? 우주선 여기 그냥 두면 안 되겠지? 나 이건 이 에밀리에게 맡겨. 우리 아빠가 도와주실 거야. 이제야 진심으로 싸울 마음이 생길 거야. 안녕, 나야 존. 오늘은 내가 특별히 메카 다이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메카 다이노를 정화하면 다이노 디스크를 얻게 되거든. 그 디스크로 렉스가 필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럼 시작해볼까? 메카 다이노 바키케팔로사우루스. 원래 다이노 행성의 메카 다이노들은 모두 착한 친구들이었는데 악당 다크노 때문에 어두운 모습의 메카 다이노가 된 거야. 그럼 지구에서 바키케팔로사우루스의 원래 모습이 어떤지 보여줄게. 짜잔! 이게 바로 원래의 바키케팔로사우루스야. 머리뼈가 무척 두껍고 단단하기 때문에 실제로도 박치기를 해서 싸웠다고 해. 메카다이노 바키케팔로사우루스는 박치기 공격에 뿔까지 달렸어. 저 박치기 공격 때문에 렉스가 엄청 힘들어했거든. 어둠을 불태우는 정의의 불꽃! 레이즈 크래쉬! 이렇게 메카 다이노를 쓰러뜨리면 다크 에너지를 정화시켜주면서 다이노 디스크를 얻게 돼!
이게 바로 파키케팔로사우루스의 디스크야. 허리에 디스크 홀더가 있어. 여기에 저장할 수 있지. 튜닝 스타트업! 하고 외치면서 디스크를 튜너에 끼우게 되면 원성진이 생기면서 무기가 나와! 어둠을 꿰뚫는 정의의 박치기! 바퀴 드릴! 이렇게 다이노 디스크를 사용하면 원래 메카 다이노의 공격력을 이용한 필살 무기를 쓸 수 있어! 어? 넥스저랑? 여보세요? 어? 뭐라고? 메카 다이노가 나타났다고? 알았어, 금방 갈게! 지금 바로 가야겠어! 힘들 땐 함께 하는 게 친구니까! 그럼 다음에 봐! 안녕! 3단 합체! 메가 디버스터! 완벽해!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빠! 다 끝났어. 고마워 아빠. 사랑해요. 어, 우리 딸. 아빠도 사랑해요. 우주선 이사 끝! 변화가뇨겠습니다. 됩니다. 알렉스, 나랑 같이 우주선 구경해. 아, 다음에! 배달한 다음에 울트라디 버스터 합체 훈련해야 돼. 더 강한 다이노 마스터가 되기 위해. 고들아, 가자! 알렉스, 나 여기서 기다릴게. 훈련 끝나고 만나! 좋아! 5단 합체를 향해! 고! 고! 5단 합체가 이게 아닌가? 샤벨, 괜찮아? 안 괜찮아. 이딴 게 무슨 합체 훈련이야? 샤벨,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다이노 전사다. 왜 안 될까? 쭉 따라와서 척 붙고 또 쭉 따라와서 척 붙어야 하는데 안 되잖아! 왜 안 되냐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나를 따르라! 다이노코! 빅버스터! 다른 방법? 웃기시네! 스테고, 그냥 우리끼리 훈련하자! 그래도 마스터랑... 마스터는 무슨... 난 간다! 어디 놀러갈래? 렉스... 렉스... 렉스 어디 있는지 봤어? 야, 왜 때려! 너 때문에 깜짝 놀랐잖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못생겼대? 밤새서 그런가... 밤샜어? 그러니까 얼굴이 그 모양이지! 밤새 봐도 재밌는 다이노 부분 나랑 렉스만 볼 거야! 메롱! 렉스는 나랑 놀 거거든! 메롱! 샤벨! 샤벨! 어디 간 거야? 저기 샤벨! 나 필요 없어! 나 혼자 강해질 거야! 예! 샤벨! 렉스는 어디 간 거야? 렉스! 렉스! 티라노, 렉스 봐! 렉스를 와줘! 렉스 구해줄게! 마스터! 렉스! 넌 왜 이렇게 못생겼냐? 시끄러! 그 소리 또 듣고 싶지 않아! 근데 티라노 입은 왜 들어간 거야? 마스터가 막무가내로... 그냥 궁금해서! 맞다, 렉스! 이것 좀 봐! 뭐지? 이거 왜 이래? 걱정 마십시오. 그냥 배터리가 다 돼서 전원이 꺼진 겁니다. 우주선에서 충전하면 됩니다. 그럼 충전해서 보여줄게. 가자, 영화가 우주선 가서 밥 줄게. 장난은 여기까지다.
무서워하지? 조종연 앞에 꽂으면 돼. 아, 대고 놀랬어. 아, 미안. 충전할 곳을 찾는 것 같아서. 그런데 스테고 왜 혼자 여기 있어? 샤벨은 가버렸고 티라노랑 렉스는 이상한 훈련만 하고 있어.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렉스가 좀 특이하긴 해. 너네도 참 고생이야. 렉스는 약속도 맨날 까먹고 엉뚱한 것만 잘 기억하거든. 징징대다가도 갑자기 깔깔거리기도 하고. 존. 어? 왜 렉스랑 같이 다녀? 그야 친구니까. 친구? 응, 친구. 렉스랑 있으면 당황스럽긴 해도 재밌거든. 게다가 렉스는 내 첫 번째 친구이기도 하니까. 그 친구란 건 뭐야? 친구가 그냥 친구지 뭐.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언제나 함께하는 그런 거? 언제나 함께하는? 어? 다 됐다! 자, 그럼 렉스한테 가자! 렉스는 어디 간 걸까? 응? 메카다이노! 처리하겠어! 렉트릭 드라이버! 뭐지? 야! 야! 좋은 말 할 때 내려놔! 안 내려놔! 야! 야! 샤벨! 어? 펜타케라톱스는 머리 문양에서 어지러질 광선을 발사해서 전신을 어지럽힌 후 불로 공격한. 스톰플레이트 렉스, 지금 어디야? 메카 다이노가 나타났어. 어, 봤어. 나도 그쪽으로 가고 있어. 빨리 가자, 트레노. 트레노. 야! 스테고 괜찮아? 이대로 무리야. 내가 나서지 않으면 주문이 닫혀. 스테고! 야! 스톤 플레이크 미디어! 내가 그랬지. 친구는 힘들 때 함께하는 거라고. 존. 튜닝 다이노 퓨전!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난다고! 렉스! 아직 안 끝났어! 어? 이제부턴 내가 상대한다! 자! 렉스! 광선을 피해! 마스터로 피하지 않아! 아유! 왜! 왜 이렇게 어지러지러하지? 그건 어지러질 광선이야! 어쩐지 머리가 어지러지랍니다. 와, 어지러워. 레스! 정신 차려! 깜짝아! 샤벨, 거기서 뭐해? 신경 쓰지 마! 다이노 마스터가 흔들리면 다이노 코어도 힘을 쓸 수 없단 말이야! 집중해! 기다리자! 집중! 레스, 조심해! 도움이... 스테고! 친구는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함께하는 거야! 이건... 잠깐만! 디스크야! 잠시 합시! 튜닝 스타트! 어? 스테고 이그니쉬!
아픈 디스크를 사용해 스테고와 조합하면 적의 공격을 반사시킬 수 있대. 튜닝 이그니션. 디메트로돈 이그니션. 맥 베리어. 어지러질 광수를 구비해서 반사시킨다. 다 됐다. 마지막이야. 공격 모드 체인지. 어둠을 꿰뚫는 빛 세계도 디메트 베리어. 괜찮아. 우리 이제 친구지? 무슨 소리야. 응? 우린 처음부터 친구였다고. 이제 5단 합체만 남았다. 친구들 잘 부탁해. 무슨 소리야. 다이노 마스터인 네가 잘해야지. 그런가? 자, 이렇게 이렇게 안녕! 다이노 디스크로 우주 정보! 다이노 피자를 한번 따라해봤어. 그럼 오늘은 두 번째 다이노 디스크야. 메카 다이노 디메트로돈! 물론 지구에도 디메트로돈이라는 이름의 육식공룡이 있었어. 그럼 메카 다이노 디메트로돈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볼까? 짜잔! 디메트로돈은 육식공룡이야. 등에 커다란 돛처럼 생긴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지. 이 지느러미는 체온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해. 더우면 여기서 열을 뿜고 추워지면 햇빛을 받아 열을 받고. 자, 그럼 다이노 행성의 메카다이노 디메트로돈에 대해 알려줄게. 메카다이노 디메트로돈은 이 지느러미로 울트라 디버스터가 하는 공격을 흡수해서 반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디버스터로 2단 합체밖에 못하던 렉스가 힘들어했지. 아무튼 렉스가 메카다이노 디메트로돈의 다크 에너지를 정화시켜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놨지. 그리고 이렇게 디스크가 되었어. 요렇게!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을 알려줄게. 튜닝 이그니션을 외치면서 디스크를 튜너에 끼워! 원래 디메트 베리어는 방패지만 앞부분이 변형되면서 강력한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방패로 들이박는 공격도 있었다고 해! 자, 놀자! 렉스가 왔네? 아, 오늘은 또 무슨 말썽을 피울지 정말 기대되는걸! 그럼 다음에 봐! 안녕!